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신 그럴까? 후에 결과가 나왔고요. 뒤로 갈 줄 알았더니 앞으로 가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젊어 보이시고 그 좋아 보이시는데 그 실제 나이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녀의 몸은 노화의 속도를 내고 있었다. 김형자, 실제 나이보다 3살 많은 생체 나이 65세. 속도 위반 확인. 그렇다면 모세혈관은 어떨까?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혈액 순환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 이 고혈압계통의 그 뭐라 그러나 뇌출혈 이런 거, 그런 게 제일 겁나지 다른 것보다도. 혈관 질환을 걱정하는 그녀를 위해 모세혈관 검사가 추가로 진행됐는데 과연 그 결과는?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안 좋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 모세혈관 결과 저희가 혈관들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순환 장애 발견. 혈액순환이 안 좋고 뭐 추운데 너무 춥게 느껴지고 더운 거 너무 덥게 느껴지고 젊을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혹시 앉았다 일어나시거나 그러면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식사를 젊었을 때는 괜찮으셨더라도 이렇게 연세가 되시고 한 끼도 굶거나 그러면 심하게 배가 고프시다든지 손 떨리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심하게 고파요.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호르몬이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좀 심각하게 나오셨던 게 심각한 부분이 또 있다? 호르몬 나이셨습니다. 호르몬 나이는 생체 나이를 측정하는 일부분으로 내분비 기능의 나이를 뜻한다. 가장 좀 심각하게 나오셨던 게 호르몬 나이셨습니다. 호르몬 나이는 이제 66.4세로 또 한 번 전해진 믿을 수 없는 결과. 실제 나이보다 4살 정도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호르몬 중에서도 저희가 중요한 게 DHEA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항노화 호르몬이에요. 이 항노화 호르몬인 DHEA가 저희가 60세 기준으로 100 정도를 건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어머님이 41.4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근데 그 왜 그런 거예요? 나오셨고요.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체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탤런트 김영자, 타고난 약골이다?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다.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는데. 나 옛날에 20대 때 말 잘 탔는데, 내가 20대 때 말 탈 때 굴이 있잖아요. 거기가 오솔길에 말 타는 길이었어.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 믿어온 것. 이번에 검사한 격은 난 처음 들었어요. 태어나서 그 소리가 진짜 충격 띵. 근데 난 여태까지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 왜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잘 태어나서 늘씬하고 멋지게 태어났고 정말 한가닥 했었는데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좋은 점만을 뽑아다가 닮았거든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호르몬이 낮은 경우 이제 다른 신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항노화 호르몬이 낮으면 신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팔,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점점 나오는 그런 노인 체형으로 변할 수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나 각종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만성 피로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김형자, 실제 나이보다 4살 많은 호르몬 나이 66세. 호르몬 관리가 시급하다. 김형자님 같으신 경우는 몸에 그 근육이라든지 지방량, 내부 장기들 같은 경우는 실제 나이보다 0.3세 줄어들어서 적정하게 노화가 되고 있었는데요. 호르몬 나이가 지금 유난히 안 좋으셔가지고 이 노화가 빨리 진행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 DHA 호르몬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충을 해주시면. 글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가 어떻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약은 아니더라도 몸에 좋은 거 잘 먹어야 되고 참마, 뭐 홍삼, 뭐 하수오 이런 종류로 호르몬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